학교한테 주기로 했죠? 그거 갖고 와서? 네. 고마워. 안 열었어요? 네. 맛있는 거 갖고 갈 테니까 그 수아랑 위에 가 있어. 네. 안 뜯었네. 얘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착해졌지? 설아, 수아가 조금씩 거짓말을 하는 것 같고 또 이 시기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시기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거짓말이 나쁘다라는 것보다는 정직하게 얘기하면 상을 줘서 칭찬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희정님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준비를 하게 됐고요. 사실 아이들이 정확히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아직은 정확히 모르겠어요. 사실은 저는 근데 한번 알고 싶거든요. 동국아빠 말대로 얌전히 기다리는 아이들. 서은아, 수아야. 처음에 엉클이 심부름 했었을 때 여기 왔었을 때 있던 상자가 이거니. 갑자기 등장한 또 다른 상자. 아까 본 작은 상자냐? 더 좋아 보이는 큰 상자냐? 금도끼, 은도끼의 갈등. 과연 아이들의 대답은? 어? 뭐야? 이거. 어? 이거. 맞아요. 이거였어? 아빠 여기 있는 거 뭐 있나 볼게. 에? 에? 많이 있잖아. 자, 선물이에요. 정직한 선물. 자, 너네 잘했어. 그래서 먹는 거야. 잘했어요. 선아, 오늘 하루 종일 너무 잘한다, 그지? 아, 사실대로 얘기했구나. 너무 착하다, 그지? KBS.